그 전년도보다 홈런이 몇 개 줄은 거야? 29개가 줄어? 타격이 그만큼 어려운 거다. 한동민 선수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는 이제 좀 때로 안 되고 좀 답답함이 컸는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한번 또 이제 그런 시즌을 하고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라는 계기로 좀 긍정적으로 좋게 이제 네,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공인구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40홈런을 쳤을 때와 작년 시즌에 타격을 이제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조금 히팅 포인트 자체가 좀 많이 뒤로 온 것 같고요. 이제 앞에서 형성이 돼야 조금 장타가 나오고 이제 타구에 힘이 실릴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제가 좀 초반부터 좀 잠부상 치를 좀 많이 하고 이제 시합도 그렇게 뭐 매끄럽게 계속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좀 자투수 나오면 시합 못 나가고 이제 좀 띄엄띄엄 나가는 것도 있었고 계속 안 맞다가 보니까 공을 좀 더 확인을 하려고 치려고 했던 게 포인트 자체가 좀 뒤로 많이 형성이 돼서 조금 장타도 줄고 뭐 에버리지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멘탈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긴 시즌을 치르다 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컨트롤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중계하면 잘 치는데 근데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맨날 와주시면 안 되냐고. 제가 칠 때마다 조금 악센트가 좀 크긴 하시더라고요. 풀카운트에서 8번째 공을 갖다 맞히면서 센터쪽 이타구 잠실을 향해 뻗어갑니다.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. 네,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 뭐 작업해 놓은 거야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